경영진의 횡령 배임으로 상장 폐기 위기에 놓인 신라젠이 한국거래소로부터 부여받은 개선 기간이 오는 18일 종료됩니다. 신라젠은 개선 기간 종료일로부터 15 영업일 이내 개선 계획 이행 내역서, 이행 결과에 대한 전문가의 확인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후 거래소는 서류 제출일로부터 20 영업일 이내 코스닥 시장일을 개최해 상장 폐지 여부를 다시 심의 의결합니다. 이 같은 절차를 고려하면 신라젠의 최종 상장 유지 또는 폐지 여부는 늦어도 오는 10월 중순께 결정될 전망입니다.